아주 풍성하네. 아주 좋아 보이네요. 마늘만 자르고 살짝 정리만 해드리도록 네. 할게요. 자, 이 정도 어떠실까요? 괜찮으세요? 좌우로 삐진머리 다 체크해 드려요. 자, 뒤에 백이 너무 무거우니까 질감 처리를 해서 좀 가볍게 좀 해드릴게요.
폭이라는 게 중요해요. 앞머리 폭. 너무 많이 빼버려도 뒤로 넘어가 버리면 지저분하지요. 짧은 머리가 뒤에가 있으니. 너무 적게 빼도 답답하고, 많이 빼도 답답하고. 딱 중간이 좋은 것 같아, 모든 위치가. 가마를 타고 이제 가운데가 늘 골이 벌어지는데, 이제 조금 여기 손질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. 예. 길을 좀 드려야지. 자, 여기다 적응하셔야지. 처음에는 어떤 머리가 생겨서 가칠가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예전에 했던 머리들이라. 새로운 머리가 생깁니다. 그렇게 살짝 이렇게 연결해 드렸어요. 이렇게 딱 연결이 되게.
세라피 좀 발라드릴게요. 커피 에센스 발라드릴게요. 떨어지는 느낌보다 살짝 이렇게 들려줍니다. 우아하세요. 머리가 그새 많이 자랐네요. 터벅하네요.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.
샴푸는 하시고 오셨다고 하니까 영양만 좀 해드릴게요.
Thank you.
하니까 폼도 안 하시는데 많이 엉키시네요. 네, 이거 정리해야 되나? 이제 너무 잘 엉켜버리라. 영양을 아시아시. 비교해보세요. 이 정도 어떠실까? 괜찮으세요? 겉마름을 좋아하시니까 겉마름이 잘될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해드릴게요.
시금치 영양을 듬뿍 해드릴게요.
많이 자를 것은 없고 살짝 거친 부분 정리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네.
시원하게 샴푸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CMC 영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무릎 쿠션 좀 드릴게요.